사내 강사는 어떤 회사에 근무했는지보다 어떤 업종에서 근무를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사내 강사도 경험을 해보고 또 프리랜서로 일도 해보고 또 기업으로서도 일을 해보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업종, 금융업이면 금융업, 유통업, 숙박업, 다른 업종에 그 근무했던 사내 강사 경력이 여러분들이 강사로서 어떤 외부 기업에 채택을 당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첫 번째 회사로는 아웃소싱 업체의 사내 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. 두 번째로 회사는 자동차 업계의 회사의 경력을 갖고 있어요. 너무 상반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회사를 나오고 또 이 회사를 나왔을 때 제가 회사를 딱 나오고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? 바로 내가 아웃소싱 업체에서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모든 교육과 강의와 기획을 다 나열했어요.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였어요. 제가 있었던 그 해 동안 몇 년도에는 뭘 했고 어떤 대상으로 뭘 했고 어떤 강의로 CS를 했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강의를 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지를 짠 나열했어요. 저의 경력 기술서는요 두 장이 되는 겁니다. 이 경력 기술서는 말 그대로 내 경력을 기술한 이제 서류라고 보면 돼요. 그럼 이걸 왜 했느냐? 저는 제가 나왔던 회사의 이해도가 그 누구보다는 많았어요. 아웃소싱 업체에 계시는 FM 시설 관리, 미화, 뭐 경비, 보안, 안내 이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교육이 정말 필요로 하고 또 가장 좋은 반응을 느끼는 교육들이 어떤 건지 연령대나 특징이라던가 분위기 이런 걸 누구보다 제가 알잖아요. 아웃소싱 업체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쉽게 알 수 없는 저만의 경력이 생긴 거고요.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동차 업계에서도 세일즈, 뭐 AS, 서비스 센터, 그리고 뭐 연구원들, 뭐 신입사원들 다 있겠지만 이 자동차 업계에서만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, 기획, 경험, 프로젝트들을 다 나열해보면 그거는 저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의 경력들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경력 기술서를 가지고 추후에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어떤 강사 플랫폼에서 강의를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또는 강의 제안을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거죠. 특히 동종 업계의 회사들을 주력으로 저는 영업을 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를 나왔다. 그러면 저는 현대자동차에 나왔기 때문에 그 강의 기술서가 현대자동차, 자동차 업계에서 CS, 자동차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자동차를 사러 오는 고객들에게 더 니즈와 원체를 찾아갈 수 있는지 영업사원들에게 필요한 영업 스킬, CS 스킬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저는 쌍용자동차에 가서 이걸 제안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수입차에 가서 제안할 수도 있고요. 뭐 기아차, 뭐 다른 자동차 회사에 가서도 저 이런 거 했던 사람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동안도 이런 경험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채택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죠. 제안서에 그걸 주력으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. 아웃소싱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 의뢰받았던 게 아웃소싱 업체에서였어요. 제가 아웃소싱 업체를 나온 걸 알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 소개로 예진 강사님 한번 이쪽에 강의 제안해보시고 시작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아웃소싱 업체의 사내 강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감을 충분히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.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블로그를 하거나 또는 제가 직접 제안을 하거나 영업을 하면서 담당자들이 가장 뭘 먼저 보냐면 이 강사님이 우리 회사 업종과 동종업계나 비슷한 그 현장감이 있는지 우리 교육생들에 대한 현장감이 얼마나 있는지 강의를 해본 출강 기회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많이 보더라고요. 제가 금융업 교육 담당자다. 그러면 이 강사 중에서도 금융업계 쪽에 이해도가 있는 강사를 아마 강사로 섭외를 선택할 것 같아요. 사내 강사를 시작하실 때는 특히 어떤 회사를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 회사의 브랜드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 업종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이 사내 강사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, 내가 진짜 혹시 가고 싶은 업종이 있다면
그분들은 진짜 행운입니다. 딱 정해져 있으니까. 그러면 그 관련된 업종의 채용 공고만 찾아가지고 취업을 공략을 하게 되죠. 근데 만약에 없을 수도 있어요. 내가 딱히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곳 업종이 생각해 본지 않았는데, 그럼 한번 해보시면서 뭘 생각해 보시냐면, 가고 싶은 곳 딱 업종을 한 군데 선정하기보다는 난 딱히 괜찮아, 뭐 다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진짜 피하고 싶은 업종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. 아,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, 또 이런 대상들만큼은 내가 좀 피하고 싶어, 이런 걸 고민을 해보시면 취업을 하실 때 채용 공고를 보시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, 또 그때 그 선택이 여러분들이 추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더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뭐 아주 작은 팁이긴 하지만, 저는 제안서를 제출을 하잖아요. 근데 그 회사가 예를 들면 금융업이다. 저는 금융업 쪽에 그 사내 강사 경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제가 금융업 쪽, 금융업 관련해서의 출강 이력이 있는 것들은 담당자가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맨 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. 했던 걸 가지고 순서만 바꾸는 거죠. 먼저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보이도록 하는 거. 그래서 제 제안서가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요. 어떤 교육 제안서냐에 따라서도 그 교육의 그 순서가 다르기도 하고요. 약간의 팁인데 앞으로는 이 영상에서 좀 저만의 팁 같은 거를 조금씩 방출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